너무 시끄러우신 분? 저희는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나는 것 같아요. 먼저 네, 저희는 듀엣토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많이 불러서 친구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저희 곡은 항상 그래도 밴드랑 연주를 했었는데 오늘 오케스트라랑 하니까 어떠세요? 역시 저희는 고급스러운 게 잘 어울리나 봐요. 오케스트라 솔로 연주도 너무 좋았잖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리고 슬기 씨가 솔로 부르는 것을 뒤에서 들었거든요. 심장이 저도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어요? 그죠? 살아계신데요? 다 표정 보니까 글쎄요? 그러는데 심장 멀었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네요. 할 수 없죠 뭐. 살아있으면 소녀가 아닌걸요. 자, 다들 죽으셨는데? 방금 보내드린 거 아시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 볼 사람 얘 보죠. 저걸 잘 보고 이제 20이야. 방금 보내드린 거 같이 노래하는데 제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얘 부분에서 좀 돌아갈 때 굉장히 외로워요. 나도 무대에 있는데 그래서 불러보면 내 곁에만 떠올라요. 방금 들려드린 듀엣토의 드림. 너 되게 나오셨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시 잠깐 조심하시고요. 네. 나가신 분 아니요, 돌아서 더 좋아 잘 보이는 대로 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조금 꿈을 향해 가는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노래죠. 가사가 So Shun Ko 있네. 저번 곳을 향해 난 날아오르네. 정말 저희 듀엣토의 소망이래요. 날아오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발버닸고 있는데 그래서 노래할 때 이거 하시더라고요. 아니 몸이 둥둥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가벼워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2월 달에 이태 씨랑 승기 씨랑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본인에게 의대하게 되고요. 얘는 은밀한 사람, 저는 은밀한 사람 맞았어요. 네, 은밀한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춤 연습을 하다 와가지고 지금 온몸이 몸이 나만하지 않고 있어요. 그 더군다나 저 군인이잖아요. 고개를 왼쪽으로 하면 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니까 온몸이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아파갖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춤을 안 볼 수 있구나 생각해봤더니 춤을 처음 춰보더라고요. 34년 인생에 처음으로 춤을 춰보고 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따 대금을 부르니까 네? 보여주세요. 이런들 안 하시려고? 지금 이거 엑기스만 뽑아먹고 안 올려주시려고 내가 어제 그런 춤이 이런 거였나? 나 그런 춤 없었는데 당연히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아니 빡빡이다 할게요. 압박이라? 근데 아직 눈치를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뭐가 달라졌어요? 회사!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네요. 하얀색 에스프레소 검은색으로 다 달고 있습니다. 어때요? 참, 이따가 이거 보여주려고 잠깐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채워주시고 화면서 많이 지켜주시면 저희가 먼저 드린 전에는 저희가 솔로곡을 불러드렸잖아요. 추억을 생각하는 달로 서별한 걱정 말을 그래 불러드렸는데 좋았나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슬기 씨 노래하는 동안 쉴 수 있어서 아마 이 소녀 오케스트라 버전은 제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소녀가 이문세 씨가 부른 거라서 다들 아시는 노래지만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니까 되게 클래식 가곡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그 슬기 씨가 이제 연습을 했잖아요. 이 곡에 맞춰서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의 갬성이 아닌 거예요. 갬성이 뭐냐면 감성을 갬성이라고 하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처럼 보이려고 2026년에도 늙지 않으려고 갬성이란 말을 써봤는데요. 이거 들으니까 왠지 막 미국 뉴욕 이렇게 있죠? 뉴욕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약간 그런 것도 생각나고 굉장히 막 강가도 보이고 그리고 왠지 크리스마스에 불려줄 것 같은 막 그런 반주가 막 웅장하게 시작돼서 제 목도 그렇게 바꿔달라고 쫄랐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말 버전으로 멋지게 또 저희 기타 선생님께서 해주셔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되게 멋있지만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싸우자는 것도 해봤습니다. 너무 무미건조한 것도 해봤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게 사라져. 디디뷰에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원래 연습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나에게 하지만 어머나 그리고 그 전인권 씨 버전도 했었잖아요. 에그 마 마우 야 그리고 나 바이브 형님 버전도 했었어요. 아 그다 연필 선생님이 김치콩 이거 마지막으로 연습해주세요. 너무 재밌는 건 다시 말해요. 딱 보여줄게요. 모르시는 사실 지금 엄청 긴장하고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긴장을 내려놓고자 횡설수설 안무를 했는데 네, 그렇게 매섭게 쳐다보지 말아주셔야 무서우니까.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곡이에요. 어떤 걸 저희가 하다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듀엣토가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ZN FM94.5MHz 라디오 듀엣토의 더 클래식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재방송 6시 10분부터 문자는 샵 045 문자 045 그래서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알람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많은 곡들을 생각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걸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들을 모아서 저희가 매드맨식으로 따랐어요. 근데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기존에 많이 익숙하신 곡들로만 짤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막 알려드리는 걸로 짤까 하다가 이제 계속 볼 거니까요 알려드리는 쪽으로 좀 모르시는 것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듀엔토가 가는 곳이 다 예술전당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나라들을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 여행하는 기분으로 독일, 빈, 이태리, 라스칼라, 또 프랑스, 오랑주에서 굉장히 유럽 여행을 함께 하는 기분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두 곡은 독일로 여행을 가보시고요. 두 번째 두 곡은 프랑스 알려드릴게요. 어떡해. 아마 말해도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선수 이탈리아에서 역시 이탈리아만 스키샤다야. 이태씨 반대로 아마 처음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매력을 들을 수 있는 곡들이라 생각해서 고른 곡이니까 함께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 뜻이 나와요.